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로 민수기 계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환 목사님께서 1월 달에는 특별한 책을 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제별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런 기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제 신약 계유 또는 그 구약 계유를 하는데 오늘은 민수기 차례입니다. 민수기는 사실은 역사책이죠, 그죠? 역사책인데 어떤 기간에 대한 역사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거쳐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된 성경에서 이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 있는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광야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목이 민수기보다는 더 이 제목으로는 맞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옮겨 다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름은 영어로는 Numbers라고 해서요. 그 헬라말 성경의 제목을 영어로 바꾼 겁니다. 이 제목은 민수기에 두 번 등장하는 인구조사에서 나옵니다. 1장하고 26장에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Numbers라는 제목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민수기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모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적었다고 언급된 부분은 33장 2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모세라고 추정하느냐 하면은 이 레위기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언급이 자주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적었다고 알려진 출애굽 내용하고 내용적으로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적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가 약 40년이 걸렸다고 하죠. 근데 이 민수기는 그 중에서도 약 38년 9개월의 기록입니다. 그게 이제 대충 이 전체적인 그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내용을 참조하면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데요. 그런 연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몇 가지를 드리면 그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도착한 것이 출애굽한 셋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만 두 달 만에 시내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출애굽 제2년 둘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모든 흔적들을 쭉 상고하면서 새로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신명기 1장, 그게 신명기의 내용이고요. 그 시기를 적은 것이 신명기 1장 2절인데 그때가 출애굽 40년 11달째 초하루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신명기 40장 8절에 모세가 죽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30일 애도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41년 첫째 날 열흘입니다. 그 여호수아기 4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출애굽한 전체 시기는 40년하고 열흘입니다. 그리고 대략 이제
그 모세가 죽은 시기는 한 40년 12째 달 한 초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를 내용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세분을 하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그 신명기 1장부터 10장 11절까지 내용인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20일간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10장 11절에서 그 이제 성막에 머물던 하나님의 그 구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내산에서의 기록이 1장부터 10장 10절이 11절이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첫 세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탐지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죠. 우리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화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네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첫 세대, 출애굽한 첫 세대가 다 죽는 기록이 2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장 1절에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고요. 20장 마지막 절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때가 이제 20장까지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데스에서 모압 광야로 이동하면서 나온 기록들이 이 21장부터 36장까지의 기록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기거든요. 출애굽부터 그 가나안 땅 진입 직전까지의 일기인데, 이 일기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불평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는 내용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구분이 되냐 하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죄 짓는 그 인간의 죄성이 나오고 그들을 용서하시면서도 거룩함을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이 대비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은 때때로 불순종하면서 벌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모든 불순종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기본 성격이 쌍방간의 언약이었지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관계라는 것이 이 민수기 전반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적은 목적, 이걸 왜 쭉 적느냐라고 또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보면은 크게 큰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 하니까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자율적인 그런 것보다는 지시를 받고 하는 그런 일종의 노예 근성이 생겨있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꾸시려고 노력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 그것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자율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의 방법이 율법과 규례를 주시죠.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사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냐 하는 그런 흔적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족장별로, 그러니까 12지파별로 이제 지파를 나누고
인구조사에서 그 사람 안에 몇 명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의 부대로 만들어서 행군할 때도 깃발을 세우고 그 안에서 또 리더들의 그 인도를 받아서 행진하고 캠핑도 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구조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민수기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 그 근동지방, Near East Area라 그러는데요. 이 지방에서는 인구조사가 흔히 이루어졌습니다. 인구조사의 어떤 목적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했던 목적이 이제 전쟁에 필요한 인원 파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노동력이, 국가적인 노동력이 필요할 때 그 노동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인구조사는 부대를 조직하고 행군하고 캠핑하는 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항상 지파별로 합니다. 그런 목적이 살짝 다른 게 하나 들어오고요. 여러분 그 1장부터 1장과 26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그 살펴보시면 인구조사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인구조사한 보면은 지파별로는 좀 업앤다운이 좀 있습니다. 그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시므온 지파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인원이 한 반으로 줄어드는 게 보이고요. 다른 그 지파는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 는 그런 지파들이 있고요.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고 또 벤자민 이런 지파는 처음 할 때보다 많이 늡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그 1장 46절에 보시면 6,060만 3,550명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고요. 26장에 가면은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26장을 비교해 보면은 한 2,000명도 차이 안 난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인구가 20살 이상의 군대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의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장정의 숫자죠. 그 노인과 어린이, 여자들을 포함시켜버리면 이 이스라엘 인구는 대략 한 적어도 200만을 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1차와 2차에서 두 번 들어간 사람이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 세 사람은 1차와 2차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은 14장 29절 30절 내용하고 26장 64절 65절의 내용에 근거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첫 번째 가나안 탐지 이후에 죄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들 다 죽을 거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2차에도 포함되죠. 그리고 2차 인구조사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진입 바로 직전에 죽으니까 그 인구조사는 두 번 했고 그 가나안 땅 진입에서는 1세대 중에는 딱 두 명만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요, 또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주 큰 주제가 됩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대목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 두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보시면은 이들을 단련하고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들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에서 이제 좀 특별한 내용 비슷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그 3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그 땅 분배할 때에 그 같이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 36장의 제목이 결혼한 여자의 유산 그러는데요. 이 슬로보핫이 누구냐 하면은 므낫세 그 지파에서 그 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는 딸들은 유산 상속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 집안에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하소연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딸들도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서는 그죠? 이 딸들은 유산 상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정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 딸들도 상속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결정해서 여성의 어떤 지위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풍속을 따랐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민수기에서 좀 특별하게 나오는 내용은 이 발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이 이제 발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모압 왕 발락이 그 십볼의 아들이라 그러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런 예언을 하라고 시키고 불러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발람이 와서 이 이스라엘에게 해로운 예언을 하기보다는 이들을 아예 축복해버리는 그런 예언을 하고 또 그것이 시로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 시가 아주 그 당시 고대 시의 어떤 샘플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보시면 모압 왕은 저주해라 저주해라 그러면서 계속 하는데 세 번씩이나 그냥 그 하고 나중에 보면 한 번 더 하죠. 그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예언해서 이제 진짜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24장 17절 같으면 그 마지막 예언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셋 자손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하고도 딱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로 보시면은 참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이 22, 23, 24장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발람은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5장하고 이 31장의 내용을 보면, 31장에 가면은 이 발람이 미디안 정복 과정에서 죽습니다. 아, 이 사람 아예 죽이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를 보면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죽이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은 못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음행을 짓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 그 신약에 가서도 발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에 22, 3, 4 그리고 3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발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에 관한 내용은 그 민수기를 읽으면서 한번 좀 살펴보실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민수기 개요가 대충 대략적으로 마쳤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하실 때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군데군데 성경 그 시기에 관한 내용도 몇 번 짚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내용 같으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서 한번 읽어 주시고요. 발람과 슬로보앗의 내용도 한번 몇 대목은 좀 읽어가면서 이 민수기 개요를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